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한 수치와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전제하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포로 시대에 개막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54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런 수치와 또 모욕을 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5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함에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 그리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지금은 좀 많이 형편이 달라졌지만, 이 당시에 잉태를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여인으로서 큰 수치이며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절을 한번 볼까요?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당하는 그런 수치와 또 치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시죠. 바로 이 상태를 바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네. 예, 결국 이스라엘의 그 수치, 예, 그리고 치욕스러운 일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5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노래해라, 이제 찬양하라.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노래하라고, 왜 찬양하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54장 1절 후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노래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수치를 당하는 자, 또 모욕을 당하는 자들이 왜 노래해야 될까요? 54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이라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죠. 왜 노래해야 되는가? 그것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이 어떻게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2절, 3절까지 계속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절을 또 읽어볼까요? 2절,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회복시키시겠다고. 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근데 왜 이렇게 넓히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또 3절을 볼까요? 3절? 3절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네.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러므로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근데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5절부터 또 다시 회복의 이 말씀을 또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절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 그래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이제 노래할 정도로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겠다고. 이제 5절부터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을 또 읽어볼까요? 5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네. 여기서 뭐라고 비유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뭐라는 비유일까요? 너희들은 내 아내였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을 볼까요? 너희들이 내 아내이며 난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줬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6절 읽어봅니다. 6절. 자, 6절.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런 죄악을 고발하고 있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침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렸지만 아내인 너희를 버렸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고 또 너희들은 내 아내가 아내였었어. 근데 내가 너희들을 버려. 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에 버리죠. 네, 그 다음 9절에 보면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버렸지만 다시 내가 찾을 것이라고. 자, 왜 버릴까요? 7절을 볼까요? 7절. 네, 7절. 죄 때문에 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찾으신다는 이야기죠. 자,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자,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기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가 너를 버렸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는 진노를 하게 되셨을까요? 아내인 이스라엘의 범죄. 그렇죠. 그 범죄로 인해서 내가 진노했고 그 진노로 너희들을 버렸다는 것이. 그러나 버렸으나 다시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7절 우리 중반에서 하반에 초점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7절. 버렸으나 큰 진노로 넘치는 진노로 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찾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7절 후반에 초점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네. 그래 내가 버렸지만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진노의 너를 버렸지만 내가 큰 긍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결국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 확증을 하십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네, 5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버렸지만 긍휼로 내가 다시 찾을 거야.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예를 드십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는. 네. 내가 어느 정도 약속하느냐 하면 내가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한 게 있었잖아. 그걸 내가 지켰지.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버렸지만 진노로 버렸지만 내가 다시 찾을 거야. 근데 그 약속 내가 이 노아의 홍수 이 무지개 언약을 지키든 내가 지킬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확증. 1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이 언약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산도 언덕도 옮겨질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이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내 진노를 사서 버림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긍휼히 여겨 너희들을 다시 찾겠다고. 근데 이것은 무지개 언약처럼 내가 또 확실한 맹약을 통해서 너희들과 지키겠다고 그 약속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또 볼까요? 자, 11절 12절은 무슨 회복의 약속의 말씀일까요? 자, 11절 12절 또 무엇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실 거예요.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황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구소로 내 성벽을 지으며 송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아름다운 그리고 화려한 채색으로 그렇게 꾸며지고 또한 화려한 보석들로 그렇게 꾸밀 것이라.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아내를 버렸지만 내가 다시금 찾으시겠다는 또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비유를 달리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또한 약속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지고 13절부터 17절까지 살펴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치와 또 부끄럼을 당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을 왜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회복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죠? 자, 13절부터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14절, 그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7절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17절을 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단어 하나, 그건 뭘까요? 이것이 사실은 회복의 목적이에요. 회복의 목적. 네, 수치와 부끄럼을 당하지만 그리고 버림을 받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네,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었죠. 네, 다른 단어보다 도드라지게 등장하는 단어 하나. 뭘까요? 공의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을 공의롭게 세우기 위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희들을 의롭게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는가? 단순히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5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물질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물질적 회복, 어떤 물리적인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은 뭐냐면 영적 회복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런 회복의 은혜를 하시는가? 그것은 너희들을 공의롭게 만들기 위해, 너희들을 의롭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전 동일한 목적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이방인들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실상 멸망받을 존재들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권도 회복하게 되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공의롭게 세우기 위해. 14절 상반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결국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궁극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공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공의롭게. 그렇다면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아니 의란 도대체 뭘까요? 의는 뭘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그렇죠? 여러분 죄는 뭐죠? 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그리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아 버림받은 아내와 같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가 되어졌죠. 이죄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의롭게 세우기 위해. 근데 그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의예요. 의. 여러분, 그 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곳을 또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우리 찾아가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은 바로 이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페이지는 259페이지 신약 259페이지입니다. 자, 로마 14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에요? 일단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갈까요? 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다면 그 나라에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다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졌을 때 뭐가 오게 돼요? 평강과 희락이 따라온다. 그렇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다. 그 다음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8절,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그 다음 맥락에서의 구절이죠. 18절, 14장 18절까지 마저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의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인 의의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겨요.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게 그분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현주소. 앞으로 가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일까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뭐였죠? 복음? 복음은 이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그런데 회개는 도대체 뭐예요? 회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누구를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길 때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인 거예요. 바로 그를 일컬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 이런 공의의, 이런 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공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공의롭게 세우기에. 자, 13절.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13절을 함께 주목해 봅니다. 이렇게 공의롭게 우리를 세우시기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일, 공의롭게 세우기에, 공의롭게 세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훈을 받는다고. 이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공의롭게 세웠는데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까요?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워질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의 교훈을 듣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길 때, 그런 공의로운 관계가 정립될 때 주님의 교훈을 얻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평안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공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이.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작품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그냥 회복에만 머물러 있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내가 멸망받을 자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멸망받지 않게 했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다고. 그런 소망을 품고. 그렇지만 회복에만 머물러 있어. 적극적으로 공의로운 상태에 이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상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나 그런 수고가 너무나도 적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 교훈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죄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또 모욕을 겪고, 그리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의 목적이 바로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공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의 이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회복의 은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목적을 설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온전히 공의롭게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교훈을 받는 주님의 자녀, 그리고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남편에게 진노를 사 버림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모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목적과 동일한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회복의 목적, 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로 이 공의로운 자로, 공의로운 상태로 세우시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훈을 얻는, 그래서 주의 큰 평안이 많은 그런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아내와 같은 그런 몰골로 전락했지만, 그러나 큰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 회복의 목적은 공의롭게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그런 자녀 손들로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회복의 상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을 성취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